대한협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 처리는 야합이며 신구적폐연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는 야합이며 신구적폐연대이다. 국민 세금을 놓고 벌이는 이 예산안 합의에 있어서 정밀한 지적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 삭감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2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이 필요함에도 야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부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분, 통일 관련 대북 퍼주기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함에도 많이 부족한 지경입니다. 대한협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합의를 빙자한 야합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그대로 합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연봉을 2천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 대한협당은 이는 꼼수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7일 대한협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저녁에 또 인사 올립니다.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제95차 태극기 집회 때 추위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큽니다. 너무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태극기 애국동지분들 복장을 정말 많이 유의하셔야 되고요. 많이 입고 오시고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뭐 마스크, 장갑, 목도리, 귀마개 뭐 다 총동원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물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행진을 하게 될 때 행진이 밀리게 되면 또 추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지침사항이 명백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현수막을 앞에 중간중간에서 현수막을 들고, 함께 행진하시는 우리 동지민들, 우리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같이 행진을 해야만 우리의 새를 과시할 수도 있고 가장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모두 현수막과 현수막 사이를 가능한 최대한 좁혀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그 거대한 집회의 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셔서 특히 추위가 심한 내일은 반드시 현수막 간의 사이가 뜨지 않고 이렇게 좁은 좁혀서 우르르 함께 새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행진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 내일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